저희가 우리 게스트분들 한번 모셔봤는데요.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멋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대학교 재학 중인 황선영이라고 합니다. 짜잔. 진짜 특히나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책을 냈었지. 두 분 다 이제 부산 소재 대학생이시라는 게 두 분의 공통점인데 두 분의 졸업학년으로서 제일 걱정되는 게 있다면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졸업이 코앞이다 보니까 취업 문제가 가장 완전 문제였구나. 인정. 부산에서 취업한다는 게 진짜 특히나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럼 우리 수현 씨는 요즘 걱정거리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중에 뭘 벌어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이 제일 크죠. 그렇죠. 밥 벌어먹고 사는 게 제일 힘들죠. 근데 이게 또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직접 사전에 두 개의 사연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그걸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 게스트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럼 사연 첫 번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란 30대입니다. 저는 현재 저의 고향인 부산을 떠나 윗지방에서 근무 중인데요. 저는 사실 직장도 부산에서 구하고 부산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지만 제가 원하는 직장을 부산에서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사실 부산에서 직장을 구하라면 구할 수 있겠지만 막상 직장을 찾게 되면 기장이나 녹상같이 동떨어진 곳에 직장들이 존재하는 것도 마음에 너무 걸렸습니다. 문화생활 등 일상생활을 즐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곳에 직장이 위치하니까 누가 가고 싶겠어요? 라고 사연 첫 번째 왔는데요. 진짜 솔직히 저도 직장이 막 서면에 있는데 내가 원하는 데다? 왜 이거 안 해요? 근데 바로 가죠. 기장 목상?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실 갈 자리는 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솔직히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걸요? 뭐 정책을 내가 임마! 사장님 임마! 맞죠? 솔직히 맞죠. 뭐 기장에 티가 기장을 일단 간다? 일단 통해서 가요. 지하철? 일단 통해서 20분마다 와요. 한 번 놓쳤다? 잠을 왜 늦는가? 부장님 저 오늘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추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사연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저런 일을 하며 취직 준비 중인 20대 남성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나름 알아주는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직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정말 일자리가 없더라고 느꼈어요. 대부분 제조업 관련이거나 제 직종 일자리는 거의 없었어요. 사실 부산시에서 젊은 인구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방법을 모색했다고는 하지만 실업급여 몇 푼 모아둔 걸로 월세방 하나 잡아서 부산을 떠날까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근데 어째 좀 더 슬퍼진 것 같네요. 방금보다 저는 사연 첫 번째 사연보다 이번 사연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서 제조업적으로 자기가 꿈이 있다 솔직히 없잖아요. 특히나 요즘 미디어나 여러 가지 매체가 발달된 경우에는 제조업은 솔직히 많은 친구들이 희망하려고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부산은? 그걸 제외한 일자리가 없지 않나. 그리고 저는 좀 대기업이 지방에 내려와도 좋지 않을까? 솔직히 우리도 대기업 일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부산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게 서울에서 다 안 내려와. 근데 우리 하나씩 외칩시다. 시대인이 내려와라. 네이버 내려와라. 공기업 더 내려와라. 하나씩 어디 내려올까요? 카카오 내려와라. 모쪼록 저희가 말한 대기업들도 부산이나 지역사회에 좀 더 내려와서 이제 일자리를 좀 더 창출해준다면 아마도 우리도 당연히 서울에 올라가지 않고 취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읽다 보니까 우리 얘기라서 그런지 좀 와닿았던 이야기들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이때까지 올라왔던 이 느낌, 이 감정을 한번 오전토크로 진행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산다는 것은? 머물고 싶다. 문과 나도 엄마
뭘 저기 무언가를 안 하시다고요? 나에게 취업이란? 아직은 어사. 어색한 사이. 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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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 살인 줄. 두 분 다 순발력이 진짜 대단하세요. 이게 다 여태껏 삶의 애환이 지금 발휘를 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부산 일자리와 관련된 사연도 한번 읽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이 얘기를 전부 다 듣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에? 여기 도착할 수 있는 건가요? 에? 근데 그러고 보니 숨성이 같은 생각 같기도 하고 정체는 바로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청년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덕원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대 취준생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혹시 어떠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갖고 계신 고민들을 좀 들을 수 있어서 저도 한편으론 되게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부산에 많은 기업들이 산업단지 쪽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직장들은 있지만은 막상 가려고 하면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게 현실이에요. 완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많은 좀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분들이 내 취업을 누가 도와주지? 또 내가 어디를 갈 수 있지?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찾아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청년들의 일자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부산 일자리 정보망, 대학 일자리 센터나 또 부산 지역에 있는 많은 취업 지원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취업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센터들을 이용을 해보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몰랐던 요소까지 보시니까 수현 씨는 어떠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누가 듣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부산에서도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살고 싶지만 탈부산을 할 수밖에 없는 요즘 것들의 신랄한 본격 뒷담쇼. 오늘의 요즘 것들 김수현, 황선영이 부산 뒷담을 까봤다. 다음 편에서도